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기도와 전도의 사람이 됩시다. 여드름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우선순위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간 뉴스 보신 것처럼 파나마에서 중남미 전도 집회와 파나마 RUTC 입당 예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6시에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남미는 참으로 오고 가기가 힘듭니다. 공항에서 갈 때 5시간 뉴욕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비행기 타야 되고 올 때도 샌프란시스코에서 6시간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엄청 이 코스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동안에 제가 보니까 오늘 가만히 기도하는데 아, 이 바울이 세계 선교하는데 얼만큼 돌았나, 제가 얼만큼 하나님 쓰임 받았나 보니까 지구가 4만 킬로예요.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 4만 27킬로인가 그래요. 4만 킬로인데 제가 보니까 한 100바퀴 돌았어요. 100바퀴를 지금 현재 돌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루같이 지켜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설교하게 된 것도 기쁩니다. 아멘. 영상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아멘. 저도 여러분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니까 전혀 피곤치 않아요. 저는 이 강단 자체가 너무 이 자리 자체가 행복하고 오직 삼언약을 붙잡고 한 방향으로 언약 도전하는 성도들 만나는 이 자체가 이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중남미 현장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중남미는 미주 대륙이 북미주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이 카리브 이 남미 지역 총칭에서 라틴 아메리카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를 중남미 대륙이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대륙입니다. 지구의 육지로 따지면 13% 그렇게 되는데 과거에 그 중남미는 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를 당했어요. 수백 년 동안 그래가지고 다 스페인을 씁니다. 이 브라질만 포르투갈을 쓰고 다 이 스페인을 쓰고 또 이 스페인 포르투갈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천주교였어요. 그러니까 싹 다 천주교예요. 이 파나마만 하더라도 85%가 다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천주교예요. 그냥 나머지 15% 기독교인데 이거 다 그냥 원래 다 성경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가 막히지. 이 남미가 6억 5천만인데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내가 올 때 믿는 자 보겠냐. 저는요 세계를 다닐 때 느낍니다. 진짜 예수가 그러한 사실을 믿는 자가 지구촌에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정말로 없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성경적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 10% 그 듣다 전부 신비주의 막 그냥 토속 종교 섞여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절대망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절대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번 집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파나베 RUTC 건물이 서졌는데
이게 남미에서 미국에서 북미에서 많이 헌신을 하고 또 한국에서 대구 노예에서 몇 교회들을 헌신하고 그래서 아마 10몇억을 들여 가지고 그걸 지었어요. 파나마에 RDC 세웠는데 박근혜 선교사라고 박근혜 선교사가 그곳에서 30한 7년 동안 있는데 그 감정을 들어보면 그래요. 또 우리 이번에 용사님 앉아있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정글에 들어가면 원주민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자기는 뭐 처음에 뭐 전혀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정글에 들어갔대요. 10시간, 15시간. 길도 없대요. 그냥 들어갔는데 그 정글에 들어가서 거기서 대화도 안 되는데 그냥 손짓, 발짓 하면서 그 언어가 또 달라. 또 스페인인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냥 그렇게 정글의 사역을 계속 한 거예요. 정글이란 곳이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그냥 고기 하나 잡고 잡아서 그냥 이렇게 뭐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학교 같은 게 일체 없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모든 것. 다섯 이상 숫자도 못 알려.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알려. 그나 몰라. 이런 종족들이 싹 저 정글에 있는데 이걸 복음을 전개했는데 지금 어찌 됐냐. 이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복음을 전개해가지고 목사가 됐어, 목사가. 그 목사가 인사를 하더라니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정글에 10시간씩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 그 정글에 사는 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자립을 해요, 자립을. 전혀 돈을 안 준대요. 자립을 하는, 자립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바꾸는 선교사들 선교비를 가져온대. 선교사들 정신 차려야 돼요. 아무것도 나지 않는데. 물고기 잡아갖고 거기서 그 조그만 농사 지어가지고 그냥 사는 그런 분들 하루에 한두 끼 그것도 그런 분들이 헌금을 걷어 가져왔네. 거기 진짜 복음 가진 제자는 그랬습니다. 1호 제자가 인사를 하더라니까. 원주민은 표관합니다. 다릅니다. 원주민은 옷도 다르고 모습이 다 달라요. 이야 정말 정글에서 자립을 해서 성경물 들고 온다. 제대로 된 제자들이 오는. 그리고 지금 대구의 그 아홉 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남미 선교사들이 오면요. 세계 선교대회 때 오면 그 대구에다가 모셔다가 40일 동안 집중교육해요. 우리 여기 뭐 선교사들도 남미 선교사들 다 거기 다 갔었어요. 거기서 훈련 다 받았다. 그 정도 열정을 홍감표 선교사가 목사가 대구에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 홍 목사 지금 여기 지금 온 지 얼마 됐어요? 제가 지금 4주째입니다. 대구 교회에 있는데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4주째 막 집중해서 남미 선교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열정이 대단해요. 하나교회 목사가 지금 다 그게 남아서 지금도 이 777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 강의 듣고 뭘 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질질질을 일곱 망대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다시 일곱 이정표를 정확하게 또 설명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하기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송되어 있는 우리 선교현태가 있는 필리핀 거기도 사실은 협소하지만은 현지인들을 불러가지고 합숙을 하는데요. 그 바나마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100명이 자고 있더라니까.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올라갔더니 여기 100명이 지금 먹고 자고 합니다. 식당이 커요. 이분들이 다 먹고 자고 하면서 훈련시기가 보내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알루티시네 많이 봤지만은 현지인 불러다가 먹고 재우면서 훈련시기를 보내는 걸 처음 본다. 요 지금 우리 정무지 선교사님도 지금 파키스탄에 인도네시아에 말레이시아에 싱가포르에 사역하다가 지금 돌아왔어요. 우리 예원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파스터 선교사님들이 지구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우리 가슴을 같이 한 방향으로 같이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을 알고 우리가 여기 모인 목적을 알고 이 교회 왜 합니까? 힘합쳐가지고 왜 교회 부흥시켜야 됩니까? 힘합쳐가지고 더 크게 선교하자고. 아멘. 아멘. 선교사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지금 보세요. 어제 오는데 딱 톡이 왔더라고. 케냐에 우리 김동길 선교사님
알루티지를 멋지게 세웠어요. 막 5천, 저 엘리베이터를 하라고 보냈잖아요. 5천만 원. 우리 뭐 큰 돈 안 들었지만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후원 받아가지고 멋지게 지었더라고. 국가에서 알류를 정식 대학교로 허락을 받았다. 학위를 주는 거 있잖아, 박사회까지. 국가의 케냐 정부에서 정식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좀 파나마보다 차원이 다르죠. 우리 케냐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더 이제 거기 원주민들 불러가 지금도 그걸 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정말 5천 종족 모든 종족이 그 안에 다 있다니까. 아, 이렇게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또 우리가 같이 동역하는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이 선교사들이 이렇게 생명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특별히 중남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중남미 국가를 제비 뽑은 분들 기도 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중남미가 나라가 많잖아요. 40개 나라 되는데 이 나라 뽑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하세요. 주보에 매주 나오는데 간증이 나오는데 참 너무 은혜로워요. 읽을 때마다. 사실 신앙생활은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극과 극이에요. 무엇에 관심 가지고 교회 나옵니까? 무엇에 관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극과 극으로 나눠집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상 수준, 나 중심, 언제나 물질 중심, 이거 가지고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거 가지고 물질 중심 교회 안에서. 나를, 물 돈.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막 세상 불신자들처럼 성공해야지. 이런 수준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불신자는 다릅니다. 불신자는 구원 밖에 있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살면 싹 다 바벨탑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 오셨냐? 예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셨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그랬어요. 딱 찍어서 말씀했어요. 둘러쳐서 말 안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전도하러 왔다니까요. 예수님 우선순위가 뭐냐? 항상 전도였어요. 국내는 전도, 국외는 선교. 똑같은 말입니다. 생명 구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자, 여러분 관심 어디 있어요? 생명 구원입니까? 전도입니까? 선교입니까? 아멘이 거의 없잖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전도입니까? 선교입니까? 이렇게 억지 아멘을 하지 마시고 양심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다 올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거예요. 자, 우리도 전도가 우리 인생의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요. 최고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가. 많은 분들이요, 전도라는 이 표현만 해도 부담을 가져요. 힘들다, 어렵다, 나는 못한다, 부담을 가집니다. 이게 완전히 속는 거지요. 완전히 속습니다. 은혜를 못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예배 성공을 못한 사람의 특징은요, 전도 소리도 하면 싫어합니다. 그게 딱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되어진 것이다. 정인이 되라고 안 했어요. 되리라. 너 그렇게 내가 시킨 대로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신앙생활이 되어져야지 뭐 그렇게 힘들게 내가 합니까? 어려워서 못하지. 오랫동안 못하지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뭐든지 내가 주인이 돼야 돼. 내가 뭔가 해야 돼. 엄청 힘들지요. 고생스럽게 살지요. 부담스럽죠. 내가 복음을 먼저 누리게 되면, 내가 복음을 누리면 전도는 저절로 되어져요.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내가 복음 누리면 목회는 되게 됐다니까. 목회를 누려야지 목회자 앞에가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다 하는 것 그렇게 해버리면 본인이 고생한다니까요. 교회도 힘들어요. 저는 뉴스 보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행사들을. 저런 기관 저거 하구나 했구나. 헬륵전도 저거 광고 오늘 참 멋지게 하네. 나 처음 봤다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저거 똑같이 처음 봤다니까. 이야 참 그 아이디어 좋다. 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무슨 고절 매주할 내가 다 알아야 됩니까? 전도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목회도 되어지는 것이다.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본문 통해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인생 우수수위를 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건강 주십시오. 날 좀 인정해 주십시오.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걸 기도 듣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에 포커스 맞추면 끝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전도라는 건 내가 전도 맞추면 이상하지 구하지도 않은 것들 다 주세요. 다 주세요. 그냥 더 달랄 것도 없어.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전도는 종합적 축복이라고. 참 이렇게 말하는데도 미치는 사람이 안 나와 별로. 전도가 뭐라고요? 종합적 축복. 종합적이란 말 제가 체험하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 가난하고 어렵고 연약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서 그냥 하나님 기도 중에 전도해라 해서 전도 전자도 모르는데 원래 못된 신앙들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중간에 믿었던 사람들이 뭐 암에 치유받고 뭐 기적이나 이런 사람들 하지 원래 못된 신앙들 안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 억지로 부득불 할 수 없이 했는데 이게 그냥 대박이요. 대박. 아멘. 종합적 축복 한번 받아보실래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제가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합니까? 제가 그 체험을 하고 말씀드리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았어. 믿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더 이상 말 못해요. 그래서 모든 삶의 현장에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망국의 기업을 얻는 증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기도로 시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날 새벽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전날인 안식일에 여러 많은 일을 하셨어요.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거기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고 그 소문이 나가지고 막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병자들이 뭐 그때는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하니까 병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더더구나 그 팔레스타인 모래 사막에서 얼마나 병자들이 많았습니까? 그래 막 병든 사람이 막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확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 일일이 다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리고 뭐 잠자리에 늦게 드셨겠지요. 늦게 주무셨겠지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새벽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를 또 나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요. 피곤하잖아요. 종일 사이에 늦게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주무시지도 않고 또 기도하러 예수님 기도하러 기도하면서 모든 피곤을 푸시고 하나님이 주는 새로운 힘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특징을 보면요. 항상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로 사역하셨음을 성경을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서 뭐요? 공생애하기 전에 이제는 하나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시작을 한다. 여기 땅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광야가 기도했어요. 40일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내 힘을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열두 제자를 사도로 택하시기도 시기 전에도 앞서서 뭐냐 사도 택할 때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겠다는 거죠. 육체를 인간 100% 인간의 100%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어떤 사역을 하기 앞서서 언제나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를 떠나갔더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표현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잘 보세요. 습관에 따라 그래서 아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하던 뭐 내일 십자가 지는데 오늘 늘 하던 대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십자가를 져야 할 특별한 시간표가 다가오니까 따로 가서 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상시 이미 습관에 따라. 저는 중학교 때부터 어머니 따라 새벽기도를 습관에 따라 다녔어요. 뭐 중학생이 뭘 크게 뭐 구할 게 뭐 있어요. 어머니 새벽기도 가자 하니까 간 거지. 매일 간 거요. 그것이 계속됐어요. 군대 가기 전에 어머니 내일 군대 갑니다. 철학기도 해라. 군에 가기 전날 철학기도 했어요. 담요 한 장 가져가지고. 그리고 간 것이 동두천에 있는 보급창입니다. 3년 동안 교회 다니고 거기서 은사 다 받고 거기서 3년 동안 기도만 한 사람이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무슨 군대에서 기도합니까? 예배도 못 드릴 정도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 인도해 주니까 기도하고 가니까 인도 다 아주 기도하다. 평생에. 그럼 교회 가서 우리 목회는 어머니하고 제하고만 철학이 되었어요. 기도하서 아무도 없었어요. 늘 철학이. 기도를 그렇게 어렸을 때 그 습관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생활하자. 체질화가 돼. 체질화. 24기도 이게요. 여러분 기도. 기도를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기도한 것은요 한마디도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녹음을 해놓으면 녹음이 있는 것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기도했는데 예수 이름 기도했는데 없어지냐고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어지지 않아요. 다 성취된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나 그걸 우리 어머니 기도 때부터 제가 기도한 거 다 성취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하시더니라는 이 표현을 보면요, 이 사실적으로 이 원어에 보면 프로스케토 이건 미완료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끈을 늦추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뭐 기도 내가 3일 해보고 안 하면 때려치우고 이게 아니에요. 기도를 쭉 하나님한테 하셔서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이 기도를 지속할 인간인지 안 하는 인간인지 이거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는 인간인지 귀신도 알아요. 기가 막히갑니다. 억지로 믿어 하다가 말 거다. 다 알고 있어요. 영적 세계는 다 알고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기도를 안 합니까? 무슨 머리가 그리 좋아가지고 기도를 안 하냐고요? 같이 따라하세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호흡이 없으면 죽어요. 기도 없으면 죽는다니까 그 영혼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필수사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 딱 보면 저는 내가 거의 알아요. 이분이 기도 좀 하구나. 이분은 기도를 전혀 안 하구나. 기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달라요. 말이 틀립니다. 예수님께서 모범 보였잖아요. 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기도할 필요는 뭐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받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 되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많이 붙여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항상 그래서 항상. 항상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하는 거야. 항상. 항상. 그래서 쉬지 않고 하나님과 뭐예요? 항상 24소통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주여 이게 왜 이렇습니까? 주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여 저 사람이 이런 말 합니까? 주여 왜 이런 말이 들립니까? 주여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24기도를 24 뭐든 주여로 시작하라니까. 아멘. 주여 주여 내가 왜 이렇습니까? 기도하라니까. 주여로 시작하라. 주여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외모를 단장하는 시간에 기도도 함께하라. 당신은 더러운 얼굴로 일터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영혼의 얼굴은 씻지 않고 하루를 시작을 하는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글이지요. 우리에게 영적 도전을 주지요. 사실 외모를 단장하는데 시간 많이 들이지요. 외모 특별히 뭐 남자들은 뭐 별로 안 합니다만 여자들은 엄청나게 들이지요. 요거까지. 영혼의 얼굴에 대해서는 자기 영혼의 얼굴에 대해서는 씻지도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일단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일단 방향이 달라져. 삶의 방향이 달라져. 선택하는 것이 틀려져 버려요. 인도를 못 받으니까 어떤 삶을 사느냐? 갈팡질팡입니다. 갈팡질팡. 기도는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저가 이야기 간증하잖아요.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누구하고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배를 딱 모닝콜 딱 올리면 바로 기도합니다. 바로. 뭐 고백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날 오직 성령만을 다섯 번 합니다. 다섯 번 반복. 아시겠죠?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또 이제 하는 이 체조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또 쫙 기도 바로 내려와서 프랭크 합니다. 그러면서 지구 한 바퀴 돌아요. 지구를 한 바퀴 돈다는 게 내 주인 직분이 많으니까. 그냥 막 쫙 지구. 우리 여러분 중요한 사람 이름 단어 하면 쫙 너무 힘들면 무릎 꿇고 계속 그래서 끝나고 나면 그다음 부삭 아무하고도 대화는 제일 먼저 보는 것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딱 카톡에 바로 나와 뜨잖아요.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밥도 먹고 뉴스도 보죠. 그것 철저하게 지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라고.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처럼 하세요. 예수 오늘 처음 믿은 것처럼. 초신자처럼.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교회사를 오래 수십 년 못해신하게 했던 예수 처음 믿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이 사람 만납니다. 이런 일이 스케줄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은 저는요 심지어 오늘 이 하루 일과 중에서 마지막에 돌아올 때 2주에 한 번은 머리 깎는 거 오늘도 머리 좀 잘 깎게 해주세요. 염색 여기 잘못 가가는 신경질 나요. 이 드라이가 안 돼요. 심지어 그 오늘 이스라엘 스케줄을 쫙 아침에 다 보고 드리고 시작. 영적 소통이지요. 자 이렇게 미리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은요 기도하는 미리 성인도 뭔지 아세요? 미리 역하는 미리 알고 가는 길입니다. 알고 가는 길하고 모르고 가는 길하고 길이 다르지요. 걸음이 다르지요. 아침에 여러분 꼭 그렇게 5분, 10분입니다. 5분. 저녁에 잠잘 때 5분.
5분, 10분입니다. 5분, 10분. 다시 아버지를 찾으라니까요, 아버지를. 낮에 무슨, 낮에는 무시기도지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것마다 모든 무시기도지요. 어? 무시기도지요. 무시기도. 어? 운동하는 분들은 주여 잘 돼가야 저시없어. 무시기도지요. 다 무시기도 들어가요, 그다. 아침, 저녁에 정식이다 하면 돼요. 기도를 하시라고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하면 돼요. 단순합니다. 우리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이런 엄청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이렇게 성령 인도받는 기도의 우선순위 분명히 하시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온 같이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에 올인하신 예수님이십니다. 36절 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간 사이에 전날에 있었던 예수님의 치유 사역 소문 듣고 이른 아침부터 병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으러 그렇게 나섰어요. 가보니까 예수님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전혀 마치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38절입니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들어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본질적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자, 지금 제자들 비롯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이 병자들, 뭐예요? 오직 병 고쳐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달라고. 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그 병은 치유도 받지만은 또 병 걸립니다. 예수님이 반복되는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본질적 이유, 본질, 왜 이런 질병이 생기고, 왜 이런 실패가 오느냐, 본질적 이유.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사람 아담의 이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 종으로 하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이 모든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끊임없는 고통들 계속되기 때문에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인생의 생로병사는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삼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지금 단순히 뭐요? 눈에 보이는 것 질병, 요즘 말하면 돈, 실패, 이 각종 문제, 요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교회 온다니까요. 물론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시지만은 그것만 계속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하면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당장 돈 없는 사람 돈 주고 병 고치, 몸 아픈 사람 병 고치고 그런 곳 아니에요. 구원하는 곳이에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은 근본 문제 해결돼야 돼. 임시방편에 불과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임시방편은 잠시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또 온다니까 또 반복된다니까요. 더 악화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인류는 첫째 중요한 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짐을 다 지시고 죄 속죄죄를 그야말로 화목제물 다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 영적 사실을 알리는 것이 국내에서는 전도요, 해외에서는 선교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 이유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이유도 복음 전도를 위한 계획. 예수님 뭔 기도했겠어요? 예수님이 돈 달라 했겠어요? 예수님이 건강 달라 했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겠냐고요? 예수님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 계획을 세우셨다. 그거래요. 전도 계획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면 나오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생명 살리는 복음. 제가 아이 고쳐주십시오. 밤에 철학기도 한데, 저 녀석을 전도해라. 그냥 우리 아이 고쳐달라고 기도한데, 전도해라. 네,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근데 세상 말 얼척이 없더라고. 아니, 내가 밤 금식하면서 내가 밤새도록 지금 아이고 쳐다를 기도하는데 전도해라. 할 수 없이 내가 저 밤에 그것도 밤 12시 넘었는데 사찰 집사님 좀 오세요. 이 교회 전도한 적 있냐? 창고에 중학생들이 하던 피켓, 어디로 갔습니까? 당시 예수를 구원 뭐 이런 것 쫙 이때 그걸 당장 끌입어내가지고 그 다음 날 페인트칠 다 해가지고 막 구원에 관한 글자가 청년들 30대로 부산역에서부터 막 그게 내 전도 시작이. 전도하라. 난 누가 시켜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는데 생명 살리는 복음 전도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셈을 얻고 본문 39절처럼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끊임없이 진행하셨다. 바울이 이런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갔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 받은 이후에 일평생 전도 복음 계획을 쫙 짰습니다. 성령인도 받으면서 소아시아 복음화, 마케도니아 복음화, 로마 복음화 여정을 쫙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이라는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선교지에 죽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개척할 때 지금까지입니다. 요양원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에도 가서 남미에서 기도 주여. 내가 주 앞에 설 때에 이렇게 선교 현장에서 그리스도 말하다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일심 지속으로 언약을 전달했어. 그리고 사명이 닿을 시간표에 그 패턴을 디모데에게 전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포하라.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항상 힘써라.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도 이런 예수님과 전도자 바울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 올해의 예원 전도 계획이 뭐예요? 3.1조 3운동이에요. 3.1조 3운동에 관심 없다. 하나님도 관심 없습니다. 미안하지만은.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영원 구원하시는 계획을 진행한데 관심 없다. 하나님 관심 없어요. 밤새 기도했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뜻에 맞아야 돼요. 사실 3.1조 3운동을 올해 한 해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에요. 2024년에도 계속됩니다. 왜냐? 아직 3.1조 여기에 들어 참여해서 같이 영적 호흡을 같이 하겠다면 3분의 1밖에 없어요. 지금. 3분의 2는 지금 참여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골육전도가 추가됩니다. 골육이라는 표현이 어색할지 모르겠지만은요, 바울이 가졌던 가족, 친척, 이들을 구원 위해서 내가 차라리 지옥 가더라도 이 동족, 이 골육전도에다, 이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동족 복음화를 위한 가슴, 쉽게 설명하면 가문 복음화. 가족이기 때문에 쉽게 접촉을 못해요. 또 해본들 이 자식의 말을 부모들이 잘 안 듣습니다. 잘 안 들어요.
사실 개념 속에는요, 우리 스타트만 운동, 4천망대 운동, 237 운동, 제가 매일 기도한데, 스타트만 237 4천망대 운동, 이것이 네 속에 다 들어있죠. 부신 가족, 부신 친척, 지역, 민족, 세계, 흩어져 있는 분들. 제가요, 부신 결혼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가 결혼했는데, 결혼해보니까 안 믿는 집이라. 안 믿는 집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풍산 홍시에 이 종로구 통인동 완전 토백이 됩니다. 완전 양반, 이 일산에 말이요, 14대 제사 지내던, 14살 때부터 지금 제사 지내던 아주 뭐 거의 말하면 양반을 가보니까 막 점자 말도 한마디도 안 해요. 장가가 밥을 먹는데 아무도 말 안 해요. 쫙 숟가락 소리만 똑딱똑딱. 제가 저는 뭐 우리 집안에 늘 식사할 때 떠드니까 다들 밥 먹으면서 우리 기독교 그렇잖아요. 밥 먹으면서 막 이야기하니까 하도 듣다 안 됐던지 장인이 자네는 밥 먹을 때 그렇게 말을 많이 하나 이러더니 근데 화가 나가요. 아, 밥 먹을 때 말하면 언제 말할 거야. 막. 감히 그 장인 앞에 자식들 쟤보다 나이 많은 것처럼 사람 물을 팍 끊고 2시간 3시간 드는 그런 집안이란 말이에요. 말이 없어요. 말 안 해요. 장인만 말하지. 자기가 법이요 그냥. 그러니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이야 힘들지. 그래서 막 집사람도 눈물로 기도하고 막 기도했는데 도저히 안 돼. 내가 부산에 있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요. 그래서 내가 친구인데 내하고 버스인데 같이 했던 내가 청년회 회장할 때 총무했던 이재우 집사라고 문관이요 문관 부대 안에 있는 민간인 있죠. 그거 하는 친구인데 충청도 친구예요. 충청도 친구인데 말이 엄청 잘해요. 그래서 서울에 살아. 문관이 서울 갔어. 그래서 내가 같이 전도하고 해서 이재호 집사 우리 저 장인 좀 만나라. 가련동 산대 사는 살 텐데 그 좀 만나서 전도 좀 해라. 영접식 해가지고 저 우리 집 사람 너무 힘들어한다. 이 본가 자기 부모들이 예수를 합니다. 구원 못 받으면 나이 들었는데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네가 좀 가서 좀 해라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갔어요. 그래 이제 그 집사를 전했죠. 그 친구가 남편 친구가 갈 거니까 좀 만나봐라고. 그래 중국집에서 만났대. 중국집 만나가지고 이 친구 내가 청년 회장할 때 같이 버스 전도했던 전도 잘합니다.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 가요가 막 전도를 했어요. 이 장인 그 워낙 큰 장인이 말이요. 이야 물론 우리 집사람 기도 많아요. 저는 별로 기도 안 했어요. 막 조금. 제가 쪽이라 조금 이러면 대강이 되는데 집사람은 막 그냥 막 사단계 막 심지어 삼자고 막 기도했는데 아 이게 이상하게 막 이제 이 역사에 났는지 아 이 영감 예수를 영접했군요. 와 나 그 소리도 소름 치더라고.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제가 볼 때 100% 불가능해요. 제가 99%도 아니라 100% 안 믿을 인간이 절대로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가지고 말이요, 이 친구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이 사이하고 다른 얘기잖아요. 이 친구 가가지고 딱, 쫙, 주단 기도 많이 하고 갔겠죠. 준비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영접시가지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새벽 기도부터 나가죠. 제사 14대, 14살 때부터 드리던 제사 다 끊어버리고, 야 새벽 기도부터 나가. 나중에 어느 정도 했냐? 내보고 엄청 영감 교만하대. 내가 로마서 강의를 좀 주석을 쓰고 싶대. 로마서 주석을 쓰고 싶대. 예수님이 3년도 안 돼가지고 나 진짜 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명예 집사로 두 분 다 이제 받고 초청하셨잖아요. 이 가정이 구원받거나 그 자식들 다 예수 믿게 된 거요. 그 여러분 이 가문 복음 권륙전도요. 부모가 친척이 지금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믿는다고 하면 가만 놔둘 수 없지요. 전 성도는 2024년 펼쳐질 새로운 현장 복음의 여정을 기대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힘줄의 말씀과 저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선교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사단에게도 유일한 덕이 있는데 타의 추종을 부르는 성실함이 있다. 사단은 교회가 세상에 순종하는 거인, 세상에 순종하는 거인, 구원의 힘을 상실한 상처받는 거인, 선지자적 메시지를 잃어버린 침묵하는 거인이 되도록 오늘도 24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사단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세상적으로 나가도록 계속 교회 안에서 상처받도록 상처받은 거인 계속해서 메시지를 잃어버린 침묵하도록 말하지 않도록 복음 전하지 않도록 사탄은 교회가 영적 본질을 놓치도록 총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싸울 것은 혈기 아닙니다. 우리 싸울 것은 사단마귀와 싸워야 된다. 왜 전도 선거 교회 부흥 못 시키게 하니까 하나님 자녀가 세상과 타협하고 영적 힘을 상실하고 무력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입을 못 열지요. 전도는 그냥 뭐 자기 몸 하나 오기도 힘들 종교생활을 하다가 가는 거지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할 말이냐? 말하면 돼요. 아멘? 말하면 돼요. 말하면 내가 받은 은혜 말하면 된다니까. 그 다음에는 몰라. 그 다음에 결과는 아무 책임 없어요. 그냥 말하면 돼. 저 사람을 설득시켜가지고 내가 교회 데려와야지 하지 마세요. 그냥 말하세요. 받은 은혜를 그냥 말하시라니까. 결과 신경 쓰지 마세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저 속에 있는 불신앙, 저 손에 거부하게 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완전히 주의 이름을 꺾어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전할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말씀을 믿고 받도록 주께서 옥토밭을 만들어 주옵소서. 그게 중보기도 최고의 기도거든요. 생명 구원 기도.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로 영계 모든 성도들 전달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현장 변화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우선순위 기도와 전도의 사역을 하신 것처럼 영계 모든 성도들도 오늘부터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소선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